네, 11시 구간 시장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살펴보시면 장 초반에 비해서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구간에서도 상승률 지켜내면서 빨간불 켜내는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 0.28%로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내주고 있고요. 274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의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 살펴보시면 외국인이 182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저가 매도세 나타내주고 있고요. 기관은 842억 원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홀로 1,297억 원 사들이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모두 대형주 중심으로 전기전자 섹터에서 많이 팔고 있습니다. 또 제조업종 쪽에서도 많이 파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반도체 투톱에서 많이 파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승하고 있는 섹터들 살펴보실 텐데요. 비금속 광물 업종이 원자재 관련주들의 급등세에 이어서 1.7%대로 강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원전주들이 연이어서 강한 흐름 나타내주면서 기계 업종까지도 1.62% 오르고 있고요. 음식용품 업종, 섬유의복, 통신업종까지도 1%대 상승률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고 있는 섹터들 살펴보겠습니다. 하락하는 섹터 보시면 건설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0.87% 밀리는 가운데 은행업종과 보험업종 0.31%, 0.14%로 오늘은 약세 흐름 지속하고 있고요. 운송장비업종 0.11%로 소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업종은 0.02%로 소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투톱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약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삼성전자는 현재 구간에서 빨간불 켜내면서 상승 전환한 모습이고요. 69,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SK하이닉스는 보합권에 머무르면서 11만 6천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2주 신저가까지 경신을 했습니다. 신저가까지 근접을 했습니다. 오는 7일 발표될 실적 전망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는 있지만 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하향 조정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약한 흐름을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향후 D램 성장세가 이어질지 불투명하다고 판단을 하면서 오늘 미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는 그에 비해서는 견조한 흐름 그래도 유지해주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차전지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 10.58%로 빨간불 켜냈고요. 43만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 SDI와 LG화학은 오늘 약세 흐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삼성 SDI가 1%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8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LG화학은 보합권과 강보합권 움직임 넘나들면서 52만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 SDI의 경우에는 올해 1월에서 2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하락 소식에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관련주들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살펴보실 텐데요. 현대차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17만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0.4% 소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 1분기 미국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약세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 모두 외국인의 수급만 조금씩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까지 살펴보실 텐데요. 셀트리온 0.89%로 나름 선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의 수급 들어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오늘 강한 흐름 나타내주면서 1.56% 상승률 유지해주고 29만 2,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높아지는 리오프닝 기대감에 색조 화장품 관련주들 오늘 탄력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조치 완화에 따른 외출인구 증가 기대감에 색조 화장품들이 연이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정부는 이날부터 2주간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 제한은 오후 11시에서 12시로 연장을 하고 오는 18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만 권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강한 흐름 나타내주면서 토니몰이 1%대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또 모나미는 코스메틱 분야에서 신사업까지 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면서
16%대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 7%대 상승률 나타내고 있고요. 에이벨스NC도 4% 넘는 상승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오늘 장 초반에 비해서 탄력 많이 받은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상승률 지속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살펴보시면 0.26%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내주고 있고요. 94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더 많이 팔고 있는데요. 689억 원 팔고 있고요. 기관이 227억 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대형주 그리고 중형주, 소형주에서 외국인이 모두 팔면서 가장 큰 폭으로 팔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만이 홀로 10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개인 관련주들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메이드가 장 초반부터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현재도 견조한 흐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2% 넘게 오르는 상황이고요. 102,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펄어비스 강한 흐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3% 넘게 오르면서 104,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펄어비스 장 초반부터 상승세 유지해주면서 10시 중반에는 105,200원까지 오르는 모습을 연출해줬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 살펴보실 텐데요. 에코프로비엠, LNF 그리고 천보 살펴보시면 천보와 에코프로비엠은 파란불을 켜냈지만 이 테슬라와 엮여있는 LNF가 홀로 0.53%로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22만 8천원 선에 움직이고 있고요. 테슬라가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엮여있는 LNF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쌍방울 관련주들 저번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강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 쌍용자동차 인수 추진 기대감에 장 초반에는 상한가까지 쌍방울이 이어갔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쌍방울은 상한가 잘 유지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의 관련주들 광림부터 IOK까지도 20% 넘는 상승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광림 역시 상한가 달성하면서 4,56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11시 구간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